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휴이온 신형 그래픽 태블릿 KD200의 실사용 느낌을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.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2주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. 사용 만족도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예시 그림이 좀 예쁜 캐릭터, 주인공 캐릭터들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고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라다 보니까 주인공 캐릭터들은 다 그리고 엑스트라랑 배경만 남은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태블릿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KD, 그러니까 키보드랑 다이얼이 포함되어 있는 태블릿인데요. 먼저 언박싱에서 키보드에서 T하고 G 버튼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상 사용을 할 때는 T하고 G 버튼을 단축키 위에 있는 K1, K2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먼저 사용하던 한손 키보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옆에다가 치워놓은 상태입니다.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도 좋고요. 그리고 다이얼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, 브러쉬 크기 조절, 위아래 스크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 세 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키보드의 특정 단축키로 왼쪽 방향 단축키 하나, 오른쪽 방향 단축키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단축키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펜 3.0 기술이 들어간 태블릿 펜을 실전 사용했을 때 소감은 일단 필기감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. 단단한 듯이 폭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H640P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8192레벨의 피락감 지응력을 완전히 사용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압력의 민감도도 좋고 극기의 반응성도 좋고 필기감도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태블릿인 것 같아요. 영상에서는 캐릭터를 그리지 않고 엑스트라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엑스트라 펜터치를 할 때 막힘없이 펜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직관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판형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곳과 그리는 곳의 위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에 따른 어떤 사용감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죠. 근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태블릿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이질감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만큼 태블릿에 입력되어지는 모니터 영역의 좌표 검출 능력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단점은 블루투스 모드에서 연결을 했을 때 선이 가끔 안 그어지고 목통이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선 한두 개 정도만 그렇지 바로 연결해서 선을 그었을 때는 바로 또 잘 그어지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 드라이브 업데이트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단축키에 대한 단점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. 단축키를 드라이브에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에서 단축키를 설정하고 나서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축키가 적용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 지나는 시간은 얼마만큼 지나야지만 단축키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빠르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뀐 단축키로 수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단축키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드라이브에 저장 버튼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드라이브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슬립 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. 무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 태블릿이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. 근데 이 슬립 모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정확한 시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주 잠깐 다른 일을 보고 다시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려고 태블릿을 딱 잡았을 때 무선 상태에서요. 그랬을 때 입력이 딱 안 돼요. 그러면 다시 전원을 켜서 다시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조금 생겨요.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른 거 편집하고 바로 원고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딜레이가 초래됨으로써 약간 작업성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. 슬립 모드에서 태블릿을 깨우려고 할 때 요 전원 버튼을 살짝만 눌러도 그냥 바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수정이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이런 부분은 근데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언제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
제가 느끼는 이 타블렛의 단점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타블렛을 사용을 할 때 제가 타블렛 방향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꺾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키보드의 방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. 화성 키보드를 따로 사용을 했었을 때는 화성 키보드의 방향이나 위치나 높낮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타블렛이랑 키보드랑 뭐 다이얼이랑 이런 것들이 수평한 위치에서 바로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각 방향으로 키보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뭐 왼손이 많이 꺾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다른 위치에서 사용을 할 때는 타블렛으로 그리는 오른손이 꺾인다던가 이런 이상한 포지션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타블렛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면서 가장 양쪽 팔에 무리가 안 가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어딘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보이는 요 정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사선으로 틀어진 상태, 그러니까 키보드가 있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에다가 키보드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. 왼손에 있는 손목이 키보드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은 정도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만약에 펜 3.0 기술이 적용된 그냥 일반 판형 타블렛이 있다면 그 일반 판형 타블렛을 사용을 하고 그냥 차라리 한손 키보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넘버패드를 따로 사서 두 개를 분리해서 그냥 각자 편안한 포지션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어쨌든 저는 따로 한손 키보드 사용 안 하고 KD200으로 편안하게 작업 잘 하고 있습니다. 결론은 아주 잘 만든 타블렛입니다. 목하고 어깨 통증도 많이 사라졌어요. 판형 타블렛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KD200 실사용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